아, 일단 헬스장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뭔가 몸이 다 부져요, 그쵸? 군살 하나 없고. 아, 저거 맞아. 이렇게 자전거 하는 걸 스피닝이라고. 네, 맞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 저걸 꼭 저렇게 하더라고. 자전거 위에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저는 제가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이랑 라우라 쌤이 마지막 중복 수업 진행을 할 거고. 라우라 선생님? 선생님? 네. 가르치죠, 스티브. 네. 아, 학생이 가르쳐. 아니라 강사였어요. 아, 강사.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필링 강사 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1분도 못해요. 어, 저도 1분도 못해요, 이게. 와. 어렵다, 나는 못 따라하겠다. 이탈리아에서도 저런 게 있나요? 이탈리아 스피닝은 그냥 빨리기, 이제 그렇죠, 칸도 그렇죠. 올리면서. 네. 네. 한국 스피닝에 빠져서 이탈리아 스피닝은 재미없어요. 달라요. 한국 스피닝이 되게 특이해. 그러네요. 외국인 분들 중에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100에 한 명도 안 되고 1000에 한 명도 안 될 건데, 일단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스피닝을 배워서 강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는 것까지가 엄청 희박한 확률이겠죠. 저는 이거 배우셔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아침을 먹는 거야? 그렇게 격하게 운동하면 필요하죠, 선생님. 바로 단백질이요, 바로.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나중에는 문제 없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방은 최고의 치료. 아직 젊으신데 좀 철저하시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을 텐데. 사실은 우리 이탈리아 가족 여자들은 다 숏컷이에요. 우리 다 약간 미보다 이제 실현성. 결혼 처음 만났을 때는 머리 길었어요. 이때는 아~ 아직까지 뭔가 여성스러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네요, 진짜. 점점점 이제 본능이 나왔어요. 저 운전도 되게 멋있게 하세요. 간섭도 되게 커프예요. 아, 교환학생 보셨구나. 아. 나 persona anziana bassa, magra, 한국인이 많아. 바쁘게 지내네요. 와. 일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작년에 4개. 아, 4개? 번역이나 번역 그런 알바 생길 때는 주말까지는 알바했어요. 이제 돈 모으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뭐 출근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그냥 빠듯했겠네요. 무슨 회사 다녀요? 커피 머신 제조사. 네. 이탈리아 있을 때 커피숍에서 알바했어요. 그래서 뭐 웨이터였는데 가끔씩 이렇게 커피도 내리고 이제 카푸치노도 만들었는데, 이탈리아와 관련되는 회사는 뭐 패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조사 일하는 거는 더 재밌을 것 같고. 네, 왠지 이탈리아 사람이 커피 만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자, come va? Ascolta, adesso ti dico due cose proprio per lavoro, però si risolva presto, insomma, che riapriate, che tutto torni alla normalità, anche perché comunque sì. 이탈리아 말 잘하네. 잘한다. 거의 완벽하죠. 그렇죠. 사장님. 예.
저희 부품들은 다음 달쯤 되면 이제 다시 생산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한희 씨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해외 업무를 맡기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업무도 하는데 뭐 늘상 해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뭐 할 거 없나. 그러니까 뭘 자꾸 찾아서 하는 직원인 거예요. 사장님. 에너지.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직원 있으면 진짜 최고다. 한국어? 네, 이게 사실 쓰는 건 어려운데 한국말로 잘 쓰시네. 한국어 모국어 아니다 보니까 기사처럼 막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 저기 뭐 잔난치고 막 이탈리아 유머도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조금 신선한 글의 느낌? 야, 발음이 알베르토보다 훨씬 잘한다. 왜? 옛날 알베르토 발음이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베니스 사투리. 일부러 공부 안 해요. 너무 좋아하시면 일이 안 들어와요. 맞아요. 외국인 티를 내야 돼요. 사장님. 네. 퇴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잘 보내요. 네. 뭐 집에 가는 거겠죠? 제가 남편 데리러 가고 있어요. 아, 남편. 이렇게 남편 데리러 가는 와이프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난 집에, 가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데리러 가요. 5년 차인데 결혼 생활 아직도 신혼처럼. 남편은 뭐 대학생 같다. 이게 진짜 이탈리아 거네? 잠 보러 가셨어요? 뭐야, 술이야? 술이? 술에 맞지 않아? 아니, 부족해. 술 좋아하시는구나. 저기서 머뭇머뭇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 사야 되는 거지? 집에 없나? 집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된 김에 살까? 살래? 또 남편 거죠. 살치잖아. 네. 아유, 철이 없다. 입맛 또 초딩 입맛이다. 초콜릿 먹는 나이구나. 입맛은 초딩 맛. 맞아요, 인정. 먹지 마. 먹지 마. 라우라 씨가 주동하는 느낌이네요, 진짜.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뭔가 딱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으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와이프는 뭔가 좀 정해줘요. 보통 막 밖에 이렇게 커플 볼 때는 남자는 남성스럽게 여자는 막 애교 부리면서 남자는 다 맞추는 거고 우리는 완전 반대예요. 뭐 이런 거. 지금도 음악 나오니까 바로 한이 맞아요. 스피닝 연습. 야, 정말 다른데. 남편은 가만히 있잖아요. 섬에 갔을 때는 뭐 같이 배 타고 배를 흔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기도 한 거고 이제 현우는 뒤에서 뭐 잡아줬는데 그 잡아주는 핸드폰 자체는 되게 부드러웠어요. 뭔가 이렇게 몸에 찌릿한 그런 전기. 이게 뭐 어떤 거지? 배 타야 되겠다. 안 잡아줘도 팬이 딱 중심 잡을 수 있는 여잔데. 너무 친 척 한 거죠. 아니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마미. 있어요? 어머니? 네. 시어머니? 아, 네, 우리 현우 씨 어머니. 네네. 시어머니신데 6개월 정도. 아, 같이 사시는구나. 네. 한 10월에 다시 들어왔어요. 역시네. 오카라이. 강아지까지네요. 어머, 강아지가 둘이야. 시어머니 강아지예요? 네. 우리 집에 원래 있던 강아지들. 그저께는 그랬잖아.